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편님 신촌 캠퍼스에서 1년간 공부하여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 고분자공학부에 합격하게 된 여상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화학공학과에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내신 때문에 오지망 대학에 원하지 않는 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의 경우 1년이라도 더 빨리 취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어가 아니라 영어에 더 큰 강점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수능이 아닌 편입으로 대학을 진학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편입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어휘입니다. 상위권 대학의 경우 희모한 주제들을 다룬 지문들이 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정치, 경제, 철학 등 전문 용어들을 심층적으로 외웠으며, 각 대학별로 나와 있는 주로 빈출 용어들까지 직접 외워나갔습니다. 네, 논리 독해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학원에서 텍스 문제나 아니면은 미국의 대학원 입학 시험인 GRE 시험을 직접 쳐보고, 그리고 직후 바로 교수님의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답이 되는 근거를 찾아나가는 기술을 익혀나갔습니다. 연고대를 준비하면서 오태훈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고, 그 외의 대학들을 준비하면서 장황수학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저는 상반기에는 오태훈 교수님의 연고대 커리큘럼 수업만을 들었는데요. 연고대 수업을 들으면서 일변수, 다변수를 공부해 나갔고, 수업 시간에 배운 문제들을 적어도 3번 이상 풀어보는 패턴으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네, 저는 성균관대학교의 경우 총 이틀에 걸쳐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성균관대 문항 중에 하나인 성장 과정의 경우 의미 있는 경험을 소개해 나가면서도 전공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5년 중에 어필해 나갔습니다. 네, 1월부터 6월까지의 상반기의 경우 저는 수학은 연고대 전문관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미적분과 다변수 수업을 들으면서 개념을 최대한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휘는 거의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200개 단어를 암기했으며, 그리고 문법은 개념을 최대한으로 빨리 끝내고 학원 교재나 토익 텍스트에 등장하는 문법 문제를 풀면서 대비를 해나갔습니다. 네, 7월부터 1월까지 하반기의 과정에서는 저는 선형대수학과 공학수학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일단 공학수학은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저는 선형대수를 개념 50%, 그리고 문제풀이 50%로 이렇게 동일한 비중을 두고 학습을 했습니다. 아마도 우선순위가 아닐까 싶은데요. 상대적으로 저에게 자신이 있는 과목인 영어에 있어서 좀 비중을 낮게 둬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저에게 좀 어려운 과목인 수학이나 물리 같은 과목에 좀 더 비중을 둬서 공부를 했습니다. 슬럼프가 11월에 찾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고, 슬럼프가 찾아올 때마다 저는 운동이나 게임 등을 여가활동을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주었고, 정말 심적으로 힘들 때는 김영편님 교수님들에게 찾아가서 저의 고민을 토로하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네, 저의 경우 전적대학교가 화학공학과였기 때문에 원서 접수를 할 때에도 전부 화학공학과로만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모의고사 성적이 높은 성적이 나온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묵묵히 최선을 다하여 소신 지원을 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진행하는 변리사 준비반에 들어가서 그토록 되고 싶어 했던 변리사가 되어서 뭐 특허법인에 들어가거나 특허법인 사무소를 설립하고 싶습니다. 특히 영어 단과의 경우 다니엘 교수님께서 직접 학생 개개인의 학습 방법을 권리해주시고, 다니엘 교수님이 직접 준비해주신 프로그램대로만 공부를 하면 됐으며, 저 또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어 성적 향상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일단 편입의 경우 수능에 비해서 일단 모집 인원도 월등히 적을 뿐더러 자신이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신설학과 개설에 따라서 아예 한 명도 뽑지 않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상당히 리스크가 큰 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입을 선택하신 분들에게 아주 큰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네, 일단 가장 먼저 저를 1년 동안
아낌없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가족분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큰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큰 도움을 주신 다니엘 교수님께 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오태훈 교수님, 한창민 교수님, 임단호 교수님, 정황수학 교수님들에게도 큰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대학을 뛰어넘어 전공과 진로를 바꾸다. 김현 편입 화이팅!